고대 이집트 왕조이. 이집트 파라오의 제2왕조 또는 제2왕조는 기원전 2890년에서 2700년 사이에 발생합니다. 고대 시대의 왕조 1과 함께 일부를 형성합니다. 1왕조와 2왕조 사이에는 명확한 구분이 없습니다. 일부 징후는 이 기간 동안 상이집트와 하이집트 사이의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암시하며 첫 번째 왕인 헤텝세케무이의 이름이 두 세력이 평화롭다 는 뜻을 나타냅니다. 두 번째 왕조와 함께 아우케이 또는 티니터 시대가 다집니다. 이 왕조는 중앙집권화된 조직에 기초한 절대권력의 강화와 문자의 집약적인 사용이 특징이며 이는 관료제의 증가와 권력 통제 메커니즘으로 이어질 것이다. 멤피스는 우네그와 세네드와 함께 북부 왕국의 수도가 됩니다. 키니즈와 멤피스의 도시 사이의 경쟁 위기의 징후가 있으며 페리브선 스틸러에 반영되어 있으며 세스의 이름이 호러스의 이름을 대체할 것입니다. 두 번째 왕조의 왕들은 왕조 말기에 제이즈 지미와 함께 북쪽의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누비언즈에 대항하여 갈등을 겪었습니다. 이 왕조가 시작될 때 정치적, 문화적 액센트가 이집트 하층부에 더 많이 가해졌습니다. 파라오는 석화로에 묻혔습니다. 이 시기는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이며 일부 파라오는 하부 이집트에서만 인정됩니다. 왕조 2의 파라오 헤텝세케미 이집트 제2왕조의 첫 번째 파라오였다. 그는 그리스도 이전 2890년에서 2862년 사이에 통치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두 세력이 평화롭다 는 뜻으로 하이집트와 상이집트 간의 투쟁이 끝났다는 의미로 보인다. 그는 왕조 2의 창시자로 여겨지지만 그가 케의 아들이 아닌 것으로 믿어지기 때문에 그와 이전 왕조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헤티프세케마이가 공주와 결혼하여 왕위에 올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의 통치부터 왕조 1의 시조 서판은 사용을 중단하고 실린더 봉인 인상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의 이름을 제공하지만 정치 또는 종교 행사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헤티프세케마이는 그의 형제가 조직한 음모를 통해 왕위에서 제거된 것으로 믿어집니다. 네브라 또는 나네브. 그는 이집트 제2왕조의 두 번째 파라오였다. 그는 그리스도 이전 2862년에서 2823년 사이에 통치했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 동안 멤피스의 수 아피스, 헬리오폴리스의 문에비스, 멘데스의 순양이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이제 아피스 황소 숭배는 적어도 1왕조 초기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멤피스는 고대 이집트 왕국의 수도이자 하이집트, 로어 이집트라는 이름의 수도였습니다. 그것은 하부 이집트와 상부 이집트 사이 지역의 나일강 삼각주 남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힐리아폴러스는 로어 이집트의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카이로시의 북동쪽에 위치했으며 현재 공항 근처 운하로 연결되어 있는 나일강 서쪽 제방에서 약간 떨어져 있습니다. 현대 텔 엘루버 또는 텔 엘러베이에 해당하는 나일 삼각주 지역의 고대 이집트 도시였습니다. 미케르 그는 이집트 왕조 2의 세 번째 파라오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이전 2823년에서 2788년 사이에 통치했습니다. 팔레르모의 도래는 수많은 종교 축제의 축하, 인구 등록 및 가축 인구 조사, 2년마다 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의 전임자들에 의해 시작된 나라의 북쪽으로 이동하는 정책은 첫 번째 파라오 메네스에 의해 수행된 통일을 공고히 하는 방법으로 계속됩니다. 이 통치 기간 동안 여성이 왕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어네그 또는 웨이디너즈. 그는 그리스도 이전 2788년에서 2780년 사이에 이집트 2왕조의 네 번째 파라오였습니다. 우리는 어바이더스의 로이엘 리스트와 서카러의 로이엘 리스트에서 그의 이름을 찾습니다. 그의 제목은 서카러의 계단 피라미드 지하 창고에서 발견된 일부 선박에도 나타납니다.
세네디, 세네디 또는 샌드. 이집트 이왕조의 5대 파라오입니다. 그는 수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기원전 2780년, 2769년. 아비도스의 왕실 목록은 그를 세네디라고 부릅니다. 석하로 로이엘 리스트에서 그는 세이네이드로 나타납니다. 세네디가 죽은 후 이집트는 파라오 한 명이 다스리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네페르카라 또는 세네페르카. 그는 그리스도 이전 2769년에서 2764년 사이에 이집트 이왕조의 여섯 번째 파라오였습니다. 그의 호러스 이름은 세너퍼커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석하로의 무덤에서 발견된 세너퍼커라는 이름의 이집트 왕실 목록과 비문에 대한 언급에서만 알려져 있습니다. 이 파라오는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네페르카 소카르. 그는 이집트 제2왕조의 통치자였습니다. 그는 기원전 2764년부터 2756년까지 통치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석하로의 로이엘 리스트와 토런의 로이엘 캐넌에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나일 삼각주 지역에서 홀로 통치했던 대표였을 것이다. 호데파. 그는 이집트 제2왕조의 통치자였습니다. 그는 기원전 2756년부터 2754년까지 통치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석하로의 로이엘 리스트와 토런의 로이엘 캐넌에서 니퍼케저카와 제이즈지미 사이에 나타납니다. 아마도 그는 나일강 삼각주 지역을 홀로 다스리던 사제였을 것이다. 예제밋 페렘마트. 그는 이집트 제2왕조의 파라오였습니다. 수년간 지배. 기원전 2754년, 2744년. 시케미부는 호러스 이름 페리브선으로 알려진 왕과 동일할 수 있습니다. 그는 알 수 없는 이유, 아마도 종교적인 이유로 통치했을 때 호루스에서 이름을 바꾼 페로였습니다. 그는 호러스 세저미브라는 이름으로 왕위에 올랐지만 나중에 세스페리브선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아마도 남부 이집트에 대한 북부 반란 때문일 것입니다. 그는 멤피스, 상부 이집트를 대표하는 세트, 하부 이집트를 대표하는 호루스를 떠나 아비도스 남쪽에 묻혔고 그의 전임자들이 깨뜨린 전통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마도 이 시기에 권력이 분열되고 동시대의 왕들이 통치하여 상이집트와 이집트를 분리했을 것입니다. 세케미 페렘마트. 그는 이집트 제2왕조의 파라오였습니다. 그는 기원전 2754년부터 통치했습니다. 시 2744년까지 A. 시케미브는 호러스 이름 페리브선으로 알려진 왕과 동일할 수 있습니다. 그는 알 수 없는 이유로 통치할 때 이름을 바꾼 통치자였습니다. 아마도 종교적인 이유나 남부 이집트에 대한 북부 반란의 결과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호러스 시케미브라는 이름으로 왕위를 차지했지만 나중에 세스페리브선으로 변경했습니다. 세스는 어퍼 이집트를 대표하고 호러스는 로어 이집트의 수호자였기 때문에 그가 멤피스를 떠났다고 믿어집니다. 그는 이전의 전통에 따라 남쪽의 아비도스에 묻혔다가 전임자들이 깨뜨린 전통으로 돌아갔다. 아마도 이 시기에 권력이 분열되고 동시대의 왕들이 통치하여 상이집트와 이집트를 분리했을 것입니다. 야세겜은 기원전 2734년부터 2727년까지 통치한 고대 이집트 제2왕조의 파라오입니다. 그의 호루스 이름은 카이로의 이집트 박물관에 있는 비석에 새겨진 것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카세제미 통일 이후 이름을 카세제무이로 바꾸고 남방의 봉기로 인해 불안정한 민족적 화해를 이룩한 뒤 다른 칭호를 붙인 것으로 보고 있다. 크라시케마이는 이왕조의 마지막 파라오이자 고대 이집트 또는 타이나이 시대의 파라오입니다. 그는 기원전 2727년부터 통치했습니다. 시 2700년까지 A. 그는 어바이더스의 왕실 목록에서 다이어디아이로 나타납니다. 그는 석하로 로이엘 리스트에서 BBE로 인용됩니다. 그는 페리브선의 통치 이후에 분할되었던 그의 지휘하에 두 땅,
이집트의 재결합으로 간주됩니다. 그는 북부 노메 반란을 종식시키고 이집트의 공주 네마타피, 니마세이피와의 연락을 통해 모든 영토에 대한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했습니다. 조국이 통일될 때 남방에 난으로 불안정한 조국이 화해하여 국명을 다른 이름으로 바꾸었다고 한다. 크라시케마이는 수도를 국가의 남쪽에 있는 하이어러 캄팔리즈로 옮겼고 이집트가 그 도시에서 통치한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는 민족주의적 정서를 재확인하고 세수 숭배로 호루스 숭배를 재건했습니다. 제이즈즈미 시대의 리전의 위풍당당한 울타리가 하이어러 캄팔리즈에 세워졌습니다. 크라시케마이의 단지는 그의 무덤에서 2km 떨어진 사막에 위치한 슈네트 엘치비브 스토어 오브 에로즈로 알려진 거대한 구조물입니다. 123x64m 크기의 거대한 직사각형 구조로 두께 5m, 높이 20m의 어도비 벽이 있으며 궁전 같은 파사드 형태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약 5000년 된 성벽의 대부분이 여전히 서 있습니다. 그의 매장 장소는 어바이더스의 UMM 엘카브 공동 묘지에 있는 무덤 5입니다. 무덤은 전임자보다 훨씬 크며 묘실은 기초석으로 지어졌습니다. 역사, 신화, 예술 및 깊은 반성에 대한 더 많은 비디오를 보려면 내 채널 전체 역사를 방문하십시오. 다음 비디오, 고대 왕국, 왕조상.